인큐베이터에 저건 뭐죠? 아깐 없던 것 같은데 빨리 열어볼까요? 인큐베이터에 보이는 저건 뭘까요? 와! 크레스티드 게코의 새끼가 알을 깨고 나왔어요. 알 껍질도 엄청 깨끗하게 잘 열고 나왔네요. 너무 기특한 거 있죠? 저희도 알에 관한 영상을 촬영하는 중간에 갑자기 발견하게 되어서 어찌나 놀랐는지 모른답니다. 해칠링, 갓 해칭한, 즉 갓 부화한 파충류의 새끼를 주로 해칠링이라고 부른답니다. 보통 첫 탈피를 하기 전까지의 새끼를 말해요. 갓 태어났지만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도마뱀의 모습을 아주 잘 갖추고 있어요. 대부분 파충류는 어미가 알을 돌보지 않아 혼자 먹이를 먹고 돌아다닐 정도로 성장한 상태에서 부화한답니다. 예외로 어미가 알을 돌보는 파충류는 킹코브라, 악어 등이 있어요. 크레스티드 게코는 낮은 온도에서 알 기간이 길어지면 몸이 잘 발달된 튼튼하고 몸색이 어두운 개체가 나오고, 높은 온도에서 빨리 부화하면 덜 발달된 몸색이 밝은 개체가 나온답니다. 이는 나중에 커서 자랄 때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 새끼를 위한 집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배변 패드를 깔아줍니다. 바닥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릴 때는 바닥재를 먹어 장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깔끔하기 때문에 배변 패드나 키친 타월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와 백업을 설치해 줍니다. 백업은 덩굴 역할을 해주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간편하며 청결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크레스티드 게코가 벽에 거꾸로 붙어 있으면 꼬리가 아래로 휘는데 이는 플로피 테일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리고 타면서 자연스럽게 증후군을 예방시켜주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방금 눈을 핥는 것을 보셨나요? 여러분, 겨울왕국2에 나오는 불의 정령 아시죠? 불의 정령 브루니도 눈을 핥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는 눈꺼풀이 없어서 눈을 감지 못하기 때문에 이물질을 닦기 위해 혀로 핥는 거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벽에 물을 뿌려줄게요. 크레스티드 게코의 새끼는 알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나온 상태라 바로 밥을 먹진 않습니다. 물만 주다가 3일에서 5일 후 첫 탈피가 끝나고 보통 먹이를 줍니다. 처음엔 슈퍼푸드로 먹이 붙임을 시도하는데, 슈퍼푸드를 안 먹으면 귀뚜라미나 작은 밀웜에 슈퍼푸드를 묻혀 붙임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슈퍼푸드에 필요한 영양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슈퍼푸드를 먹여 키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보통 크레스티드 게코는 자신의 몸무게 1g당 물에 희석시킨 슈퍼푸드 0.1ml를 먹는답니다. 3일 후, 그래서 슈퍼푸드를 준비! 슈퍼푸드는 이렇게 물과 함께 섞어 묽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어릴수록 묽게 만들어줘야 잘 먹어요. 이때 케첩보다 조금 더 묽게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 새끼에게 슈퍼푸드를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디에 숨었을까요? 크레스티드 게코는 벽에 붙어있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꽁꽁 숨어있을 때도 있답니다.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 화가 났거나 짜증이 났다는 것을 뜻하는데, 마치 밥 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아요. 얼른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푸드를 줄 때는 슈퍼푸드를 입가에 묻혀줍니다. 그럼 이렇게 낼름낼름 잘 핥아먹습니다. 슈퍼푸드가 콧구멍을 막으면 굳어서 숨을 못 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입가에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얼굴에 뭐가 묻는 것을 싫어해서 혀로 닦으려는 게코 도마뱀의 특성을 이용해서 먹이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점프도 잘한다고요. 영차영차 걷기도 참 잘해요. 이렇게 오늘은 갑자기 태어난 크레스티드 개코 새끼의 케이지를 만들어주는 방법과 먹이를 먹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을까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 친구들과 함께 다시 만나요. 안녕!